아, 예. 자. 치열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강아지 크기 정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지.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거를 네모를 요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엉덩이 끝점. 아래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올라간 발. 위치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표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엉덩이가 뒤로 쭉 빠졌죠. 네.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죠. 사각사각은 목판도 나고요. 여기 알료가 이제 부드러운 것들은 더 사각사각 부드럽게 네, 이제 종이에 따라서 이제 그 사각거리는 느낌이 조금씩 더 다르죠.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좋죠. 뭔가가 하는 막 열심히 하는 티가 막 나. 막 나네. 좋은 거야. 네, 여기 뒷다리. 선생님 보시고 우리는 막 조심스럽게 그냥. 네. 연습이잖아요. 연습이니까 흔적이 보통 다들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 기초선들을 자꾸 남기지 않는 그림들을 그리시려고 하잖아요. 흔적을 남기는 그림을 앞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어라는 걸. 근데 이제 이런 흔적을 남는 걸 마치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것처럼 밑에 스케치선이 남으면은 창피한 일인 것처럼 그걸 다 지우고들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남기세요. 재밌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의 이기를 갔구나라는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그 손맛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선하고 색이 섞이는 느낌도 좋고.
그렇죠. 자, 제가 일부러 면을 오늘 좀 많이 쪼갰어요. 이렇게 일부러 쪼갠 이유가 있어요.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고요. 뒤에 등 쪽에도 분명히 이렇게 꺾임이 있겠죠. 이렇게 꺾임이 있겠죠. 자, 이 꺾임을 지금 만들어준 이유는요. 빛방향에 따라서 이 꺾임의 형태에 닿는 빛의 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빛방향이 약간 헷갈리게, 얘 이렇게 인물 같은 경우는 얼굴이 예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인물, 사람,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얼굴 주변에다 반사판을 써가지고 얼굴을 뽀샤시하게 나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얘가 입체가 되게 화면에서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뽀샤시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빛방향을 하나 설정을 해서 방향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을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얘는 지금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어두운 그늘이 진 부분을 먼저 잡아내는 거야. 그럼 이쪽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약간만 더 어둡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어두우니까. 네. 자. 자, 그럼 빛방향을 이렇게 해주고. 자, 눈을 그려야 하는데, 제가 눈을 일부러 안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묘사에 급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눈을 뺀 거예요. 네, 일부러 눈을 뺀 거예요. 네, 눈을 나중에 그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그린 것이 아니라 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얼굴에서 갖는 입체의 형태가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보시라고 지금. 네, 자, 해서 덩어리. 덩어리로 보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석고상을 연습하는 이유는요. 얼굴에 있는 면 같은 거를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석고를 그리는 거지 석고를 잘 그리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석고상의 인물들 있잖아요. 여러 인물들, 아리아스라던가 뭐 여러 인물들, 뭐 주량이라던가 하는 예쁘장한 인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면을 쪼개 놓거나 흰색으로 만든 거죠. 그 흰색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흰색은 빛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석고가 또 반질반질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그 기본 훈련을 하기 좋은 상태로 이제 흰색 석고로 해서 빛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해라 해서 이제 그 석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물이나 동물을 그릴 때는 석고 연습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는 훈련 잘 이제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안 하고 이제 바로바로 뭘 그리느냐, 털을 그리고 반짝반짝 눈을 그리고 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유혹이 너무 와. 유혹이. 유혹이 확 와. 뭔가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요. 반짝거리는 거 하고 싶어 막 운동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남을 현혹시키는 걸 먼저 하지 마세요. 네. 예.
그게 남을 현혹시키는 걸 먼저 해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그 빛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형태가 네. 선생님처럼 정확히 안 나오니까 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눈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형태로 잡을 때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눈을 기준으로들 많이들 하시는데 눈은요 전체 부분의 어떤 한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전체 안에 작은 점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혼돈해서는 안 되고 눈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형태를 찾아간다 할 때 잘못되면 전체가 화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안에 그 요소의 크기가 전체에 비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눈 하나의 크기로 전체의 비례를 찾아가시면 네. 네, 그 전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리거나 동물을 그릴 때 눈이 예뻐서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체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내가 담고 싶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형태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형태의 어색함은 거나 비례가 잘못된 거는 이제 그 어떤 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했던 거를 다시 안에서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비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셔야 돼요. 자, 그럼 입체가 조금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얘를 입체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또 흐트러트려야겠죠. 네,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으로 이렇게 형태를 그리고 입체를 만들어 놓고 애써 만든 거를 왜 휴지로 지우냐는 질문들을 꽤 받아요. 처음에는 보시면은 네.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내가 형체를 어느 정도 그려놓은 게 안 네. 보여가지고 네.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파스텔이든 목탄이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린 거를 문질러서 싹 뽀샤시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싹 안개 속으로 얘를 밀어 넣는 거예요. 안개 속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뭔가 얘가 슬쩍 뒤로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을 맞추는 문질러주면 전체 톤도 부드러워지면서 중간 톤도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를 안개 속으로 일단 밀어넣어 놓고 여기서부터 뭘 조율을 하시는 거냐면 드러낼 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드러낼 거를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맨 앞에 선명하게 드러낼 것과 그 선명한 걸 보조해줘서 이게 무슨 형태야 예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들을 조율을 하면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뭉뚱 그려놓아서 이렇게 싹 퍼뜨려 놓은 저 뒤는 아주 조금만 묘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묘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묘사 정도를 내가 여기서 조율이 되는데 이거를 문질러 놓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부터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파스텔이랑 목탄은 흘러내려.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부터 그려.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리자.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밑에 막 떨어지는 게 많고 어차피 눈, 코, 입 다 그렸는데 엉덩이 그릴 때 막 흘러내려서 얼굴이 막 지저분해져. 그럼 툭 털다 망쳐. 한번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싹 흐릿하게 뒤로 보낸 다음에 이제 튀어나올 것들을 조절을 해주시는데 자, 이제 조율을 할 때 뭘로 이제 그 지우개로 빛을 먼저 찾아주실 거예요. 자, 빛을 찾아주는데 이 뒤쪽의 털도 밝고 앞쪽 주둥이도 밝아요. 색으로 따지면 흰색일 거야. 그죠? 흰색일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그럼 이 흰색과 이 흰색이 안개 속에 갖춰져 있을 때 어떤 흰색이 더 선명할까요? 딱 보니 그렇죠. 이럴 때는 여기 보니 뒤에 털 때문에 이 흰색이 훨씬 하얘 보이죠. 눈 그렇게 읽고 있어요. 착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색이 등쪽, 이 등쪽이 어두운 털이기 때문에 여기 흰색이 훨씬 밝아 보여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일단 너 기다려 하고 내비두세요. 자. 아, 예. 습관이에요, 습관. 네, 습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마요 요새 안 하시지? 네? 아침마요. 잘못했어요. 꼭 하세요. 네, 잘못했어요. 아하. 아니, 그 가끔 예? 색 때문에 네. 색 있는 곳은 어두워 보이고 색이 이렇게 흰색 부분은 밝아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밝게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를 밝게 하신 거는 네, 네, 튀어나왔기 어느 정도 때문에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아까도 여기가 제일 밝을 걸 한 거는 이론 때문에 네. 이론상 맨 앞에 있고 거기서 빛이 온다니까 이론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딱 보이게는 안 보이죠? 네. 네. 저는 지금 빛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네. 색에 갖는 걸, 색의 차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그린 거잖아요. 네. 분명 여기는 이 꺾임과 이 꺾임이 같은 각도의 꺾임이면 분명 비슷한 밝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쟤는 눈두덩이는 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흰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네. 색으로 느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저렇게 후진 사진을 보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그린다 하더라도 자료가 아무리 후지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쉬워져요. 입체적 원리나 원근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빛방향이나 입체에 닿는 면의 빛의 양에 따라서 면의 색깔이 변화되는 거, 앞으로 더 튀어나올 땐 어떤 그 표현 방법을 써야 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술적인 것들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걸 적용을 시키면 훨씬 더 그림이 쉬워지는 거죠. 자료가 아무리 후져도.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약간만 더 드러낼게요. 지금 밝은 면, 중간 면들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두운 면들을 한 번 더 세게 잡아주실 거예요. 이때 잡을 때 내가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끝선들을 약간 털처럼 보이게 이 귀도 얇은 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꺾여진 깊이감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여기가 어두워 보여요, 사진에서. 하지만 꺾인 부분을 살짝 더 강조를 해주시고, 사진과 같이 그리지 않아. 사진과 같이 그리지 말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진처럼 그리지 말라는 건가? 사진처럼 그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
적인 것들을 적용시켜 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자꾸 그리려고 하지 말고 눈은 가짜에 현혹되는 것이 많아요.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길이 여기 거리와 여기서 바닥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이는 얘가 훨씬 더 앞쪽에 있고 얘는 더 멀리 있죠. 바닥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가 더 어둡다면 바닥면보다 얘가 훨씬 어둡다면 얘가 더 튀어나오겠죠. 앞으로 이렇게 딱 들려 올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 귀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튀어나온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걸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들어가는 방법은 쉬워. 우리 그라데이션 선 연습했죠. 여기서 진해서 쓱 밀려 내려가고 바닥에 색깔에 비슷하게 붙여. 그럼 얘는 일로 쑥 들어가 보인다는 거죠. 완전 쉽지? 아는 건데 적용을 안 시켜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꺾였잖아요. 여기까지 쑥 들어가야 돼. 그라데이션 선 연습하세요. 쑥 해서 여기서 진해서 샥 밀려 들어가세요. 이렇게 여기서 진해서 뒤로 가면서 쑥 밀려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진하니까 앞으로 탁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는 뭔가 일정하게 까맣지 않죠? 그 얘기는 여기에 뭔가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런 거 요런 공간은 너무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서 보게 놔두는 공간으로 일단 만들죠. 요런 기법 어디서 사용했느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어. 모나리자 입술 끝. 입술 끝. 입술 끝이 어떻게 생겼나? 안 보이죠? 그늘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입술 끝에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되는 그 끝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도 일단 우리가 그 방법을 차용해 보죠. 일단 자, 형태를 다 설명하지 말란 얘기예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쭉 돌이듯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 끝에서 살짝 뭔가 그늘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것만 한번 살짝 만들어주죠. 연하게. 이야, 귀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싹 보였다. 그래도 눈은 쭉 읽어가죠. 그거 중요한 거야. 그냥 노골적으로 다 씩 보여줘봐. 재미없어. 보였다? 잡았다? 보였다? 잡았다? 보였다. 연애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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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연애할 때도 안 한 밀당을 여기서 하라고. 자, 여기서. 자, 형태. 돌이지 마세요. 자, 요런 그늘을 잘 이용하면 형태가 아주 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탁 튕기죠. 이야, 죽이죠. 네. 오.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재밌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넣어주는 건 뭐냐? 색이에요, 색. 지금은 입체였고요. 이거는 지금 하얀 강아지 얼굴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뭔 놈의 하얘. 색을 넣어놓고 지금 명암을 넣은 거고 이제 색을 넣어줄 거예요. 자, 비글 얼굴에 이렇게 무늬가 있네요. 무늬 있죠. 그 색을 넣어줄 거예요. 빛하고 색은 섞여서 어려워요. 특히 단색화로 그릴 때 빛과 색이 섞여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많이 훈련을 하시고 하면 명도를 이해할 수 있죠. 명구와 명암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흑백 사진을 보고 그리잖아요.
복사기의 힘을 빌려서 흑백 사진으로 색을 단순화 시켜줬죠. 얘가 이미 단순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감사하죠.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흑백 사진만 보고 그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또 이제 때론 컬러 사진을 보고 흑백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살짝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노란색은 검정색보다 밝아. 예, 네, 그거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쉬운 거는 다 알죠. 근데 이제 뭐 파랑과 빨강 중에 아주 짙은 빨강이랑 파랑이 만나면 당연히 뭐가 더 진해라는 게 정확히 알게 되지만 때론 이 빨강하고 파랑이 흑백으로 전환됐을 때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건 똑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구 헷갈리죠. 그러면 그럴 때는 자기가 하나를 정해줘야 돼요. 네. 빨강을 더 진하게 할지 초록을 더 진하게 할지 장미를 그렸는데 빨간 꽃이 더 짙붉다 맞나요? 아주 붉게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붉은 사과를 더 진하게 그리시면 되겠고 잎사귀를 더 연하게. 근데 이제 붉은 빛도 강조하고 싶지만 얘가 참 뭔가 청순해 보이고 싶어. 그러면 녹색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진하게 한다던가 해주면 좋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색을 넣는데 자 이렇게 지금 색을 넣고 있는데 내가 입체적인 형태의 명암을 아래다가 넣어놓고 나서 색을 넣으니까 이 입체하고 관련되게 명암이 짙은 곳엔 색도 진하게 명암이 밝은 곳엔 색도 연하게 넣어주고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효과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는 눈의 방법을 잘 보세요. 네, 그리시는 방법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것도 눈의 반짝임을 가지고 눈을 예뻐 보이게 하는 사람은 녹음 안 됐겠지? 뭐야? 고수기법. 고수로그 극하게 보여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극 좋지. 근데 극이나 반짝반짝은 겉에 포장이에요. 뭐냐면 눈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건 면을 쪼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눈도 여기 눈 얘가 지금 눈동자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 둘, 꺾인 거. 하나. 둘, 꺾인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반짝이는 거? 그거 표현 안 해, 아직. 자, 이거 눈동자 아닙니다. 눈이 꺾인 거에 대한 입체적인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자, 지금 살짝 느끼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이쪽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이쪽은 연하게 했죠. 왜? 밝은 흐름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얼굴이 저쪽으로 슉 다 보이죠? 네. 예, 주둥이 튀어나와 보이죠? 네. 더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 재밌지, 재밌지. 어우, 너무 재밌잖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 눈두덩이 아래쪽에 면을 잡아줬잖아요. 여기 한번 꺾였잖아요. 어? 자,
여기 눈두덩이 아래쪽에 이렇게 잡혔잖아요. 저 이런 강의는 아무한테나 안 해줘요. 우리니까. 그렇지. 애정 애정 하는 반만 가르쳐줄까요? 아유, 더 조금 됐네. 걷어내야지. 자. 자, 이렇게 변을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거를 나한테 두 개랑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를 확 지우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얘를 드러내세요 했더니 얘는 지금 여기가 주둥이가 이렇게 내려간 부분인데 여기를 확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밝기나 여기 밝기나 비슷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세 개 지난 정도로 대비를 줘서 얘가 튀어나오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쪽 발이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라 그랬는데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어떻게가 중요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여기 색을 여기 진해서 쓱 앞으로 나오면서 연하게 해주거든요. 여기도 일정한 색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진하고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연하게 이렇게 색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뭘 또 자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기가 강조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튀어나오고 여기는 쑥 들어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하얗게 보여도 얘만큼 밝게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중요한데, 여기를 드러내는 거 위해서 여기보다 여기가 진해서는 또 안 돼. 그 얘기는 이런 입체 어디가 더 튀어나오고 바라보는 시점에서 가장 튀어나와서 강조돼야 할 부분이 항상 기준점인 거예요. 기준점. 기준이 있어. 기준에서부터 절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절로 쏙 들어갔단 말이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내 머릿속엔 그게 있단 말이지. 없단 말이지. 없으니까 자꾸 꼭대기를 그리는데, 지금 제가 되든 안 되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머릿속에 담아놓으란 얘기예요. 담고 하는 거랑 담지 않고 하는 거랑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자, 이 주둥이가 앞으로 팍 튀어나와야 돼. 팍 튀어나와야 돼. 자, 누나 미안해. 눈보다 더 강하게 튀어나오게 해줬죠. 얘가 더 튀어나오죠? 네. 왜 눈에다가 샤방샤방 진한 거 다 넣어? 그건 그냥 조금만 넣어. 그냥 여기. 그러고 여기 샤방샤방 놓치고 싶지 않아. 막 진하게 선명하게 해주고 싶어.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여기를 진한, 더 진하게? 똑같아. 진하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 묘사를 조금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예를 들어, 그렇지. 네. 더 세밀하게 해주거나, 대비를, 그 다음에, 세밀도 아니야. 그냥 컬? 이렇게? 지금 할 단계는 아니지만, 자, 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선은요, 선이나 점은 시선을 뺏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론이잖아요. 그죠? 선과 점은 시선을 몰입시켜.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 점도 그려주고, 여기 땅구멍도 좀 그려주고, 어허, 그래. 콧구멍도 그려주고, 콧구멍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뽀송뽀송한 타월 위에 있어. 털 위에 있어. 샥샥샥샥샥. 지우개로 샥샥샥샥샥샥. 집중. 중요하지. 동그라미 그린 것보다 더 중요해. 됐죠? 이야, 이 중요해. 자. 자, 그럼 엉덩이 그려야 되잖아요. 엉덩이 그려야 돼요. 그런데 엉덩이의 색깔은 이제 사진과 같이 하지 마세요라는 이유를 알았죠. 얘 튀어나왔어요.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 색들이란 말이죠. 그냥 얘 주변 보다가만 조금 어둡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그게 예, 말도 안 부르 못해요. 은 저기는 분명 털이 까매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 다리가 이렇게 접혀서 여기 꺾임 있죠. 그 꺾임이 더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죽이지? 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그럼 하얗게 하면 절대 안 됩니까? 이젠 돼. 이제는 돼요. 왜? 뒤를 약하게 했잖아요. 약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털을 약간 해서 조금만 해줄게요. 자, 해줘도 뒤에 몇 가닥 해줘도 시선이 거기로 먼저 뺏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조율이에요. 그리는 사람이 조율하는 거예요. 사진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이고, 사진처럼 그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사진처럼 계속 그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리지 말라고. 빛을 이해하고 입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원근감, 원근감, 평면에서 마치 입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사진처럼 그리지 말란 얘기는. 아시겠죠? 네. 네. 해보세요.